두께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자료에는 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조선무상, 신식유리제법, 우리음식, 세네 번째는 조선유리제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선무상 신식유리제법은 이용기 1936년에 출간했고요. 우리음식은 1948년, 조선유리제법은 21년과 34년에 각각 하였습니다. 문헌자료에는 조선무상 신식유리제법 원문 번역문 조리법 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 깨를 구중국보하야 두었다가 매양 두없이 더운 물에 담갔다가 배부자기에 싸서 부비어 붓질을 버리고 다시 물에 담가 집을 짜서 데려먹되 맵쌀과 썩어죽을 주어 먹으면 보장에 허술한 걸 다스리고 계력을 더하고 근거를 굳게 하나니라 또는 흑임자를 두 보씩 끼면 쌀을 한 보씩쯤 하나니 먼저 이것을 각각 씻어 물에 불려놓고 맷돌에 갈되 쌀 한 술 넣고 갈다가 깨 한 술 넣고 갈아서 이렇게 번갈아 가며 넣어 갈아서 채 받쳐 솥에 붓고 끓여서 꿀이나 설탕에 먹나니 공연은 이 위에 말하였노라. 네, 번역문입니다. 검은 깨를 구중부포, 그러니까 여기는 약재를 만들 때에 찌고 말리기를 9번씩 하는 일. 여기 구중부포하여 두었다가 매번 두옵씩 더운 물에 담갔다가 배보자기에 싸서 비벼 껍질을 버린다. 그리고 다시 물에 담가 즙을 짜서 달아먹는다. 맵쌀과 섞어 죽을 쑤어 먹으면 오장에 허전한 것을 다스리고 기름을 더해주고 근골, 고육과 뼈를 굳게 한다. 또는 검은 깨 두 보식이면 쌀을 한 보식이쯤 준비한다. 먼저 이것을 각각 씻어 물에 불려놓고 맷돌에 갈때 쌀 한 숟가락을 넣고 갈다가 깨 한 숟가락을 넣고 간다. 이렇게 번갈아 가며 넣어 갈아서 체에 맞춰 솥에 붓고 끓인다. 끓여서 꿀이나 설탕에 먹는다. 효과는 이 위에서 말하였다. 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1. 검은 깨를 구중부포하여 두었다가 매번 더운 물에 담갔다가 배 보자기에 싸서 비벼 껍질을 버린다. 2. 다시 물에 담가 즙을 짜서 다려 먹는다. 방법 2. 1. 검은 깨와 쌀을 준비한다. 2. 각각 씻어 물에 불려놓고 맷돌에 갈때 쌀을 넣고 갈다가 깨를 넣고 간다. 3. 이렇게 번갈아 가며 넣어 갈아서 체에 맞춰 솥에 붓고 끓인다. 4. 끓여서 꿀이나 설탕을 먹는다. 조리기기는 배부자기, 맷돌, 솥, 체입니다. 문헌자료 2. 우리 음식입니다. 원문 번역문 조리법입니다. 재료 참깨 2dl, 쌀 0.6dl, 물 4dl, 소금 꿀 각 약간. 참깨는 흰 것이나 검은 것이나 다 좋다. 깨를 씻어서 잠깐 볶은 것을 물 2dl쯤 가하여 갈아서 채로 받쳐서 냄비에 넣고 펄펄 끓인다. 쌀을 불렸다가 따로 갈아서 깨가 끓기 시작할 때 함께 넣어서 한큼속 끓인 것을 소금을 가하여 식힌다. 먹을 때에 꿀을 좀 더하면 더 좋다. 쌀과 깨를 같이 갈아도 좋은 듯 하나 끓인 뒤에 국물이 지기 쉬우니 손이 가더라도 따로따로 가는 것이다.
번역문 재료 참깨 200ml 쌀 60ml 물 40ml 소금 꿀칵 약간 참깨는 흰 것이나 검은 것이나 다 좋다 깨를 씻어서 살짝 볶은 것을 물 200ml 정도 넣고 갈아서 채로 받친 후 냄비에 넣고 팔팔 끓인다 쌀을 불렸다가 따로 갈아서 깨를 끓기 시작할 때 함께 넣고 한 소금 끓인 다음 소금을 넣고 식힌다 먹을 때 꿀을 조금 넣으면 좋다 쌀과 깨를 같이 갈아서 좋을 듯 하나 끓인 뒤에 온물이 생기기 쉬우므로 손이 가더라도 따로따로 가는 것이 좋다 조리법 1. 깨를 씻어서 살짝 볶은 것을 물 200ml 정도 넣고 갈아서 채를 받친다 참깨는 흰 것이나 검은 것 등을 쓴다 2. 냄비에 넣고 팔팔 끓인다 3. 쌀을 불렸다가 따로 갈아서 깨가 끓기 시작할 때 함께 넣고 한 소금 끓인 다음 소금을 넣고 식힌다 먹을 때 꿀을 조금 넣으면 좋다 쌀과 깨를 같이 갈아줘도 되나 끓인 뒤에 온물이 생기기 쉬우므로 손이 가더라도 따로따로 가는 것이 좋다 조리기기는 냄비입니다 문안자료 3 조선요리제법 원문 흑임자가 두 보식이면 쌀은 한 보식이를 하나니 먼저 이것을 각각 씻어 물에 불려가지고 맷돌에 갈되 쌀 한 숟가락 넣고 갈다가 깨 한 숟가락을 넣고 갈고 또 그렇게 하고 연하여 번갈아 가며 넣어 갈아서 체에 받쳐가지고 솥에 붓고 끓여서 꿀이나 설탕을 쳐서 먹느니라. 네, 번역문입니다. 흑임자가 두 보식이면 쌀은 한 보식이를 한다. 먼저 이것을 각각 씻어 물에 불려가지고 맷돌에 간다. 갈 때 쌀 한 숟가락 넣고 갈다가 깨 한 숟가락을 넣고 갈고 또 그렇게 하고 이어서 번갈아 하며 넣어 갈아서 체에 받쳐가지고 솥에 붓는다. 다 끓여서 꿀이나 설탕을 쳐서 먹는다. 조리법 흑임자와 쌀을 각각 씻어 물에 불린다. 2. 쌀 한 숟가락과 깨 한 숟가락을 번갈아 갈며 맷돌에 넣고 간다. 3. 다 갈았으면 체에 받친 후 솥에 붓는다. 4. 다 끓인 후에 꿀이나 설탕을 쳐서 먹는다. 조리기기 맷돌 체 솥입니다. 문헌 4 문헌자료 조선 요리제법입니다. 원문 번역문 조리법 조리기기입니다. 재료 흑임자 두 보시기 물 네 보시기 쌀 한 보시기 흑임자와 쌀을 각각 씻어서 모래 없이 일어 가지고 물에 담아서 잘 불린 후에 맷돌에 갈 때에는 한 숟가락 넣고 갈다가 깨 한 숟가락 넣고 갈고 물을 저어가면서 또다시 그렇게 하여 현하여 번갈아 가면서 넣어 갈아서 체에 받쳐 가지고 솥에 붓고 끓이다가 물은 끓이면서 적당히 조절할 것이며 다 된 후에 합에나 대접에 담아 놓고 꿀이나 설탕을 넣어서 먹나니라. 네, 번역문입니다. 재료 흑임자 두 보시기 물 한 보식 물 네 보시기 쌀 한 보시기 흑임자와 쌀을 각각 씻어서 모래 없이 일어 가지고 물에 담아서 잘 불린 후에 맷돌에 간다. 갈 때에는 쌀 한 숟가락 넣고 갈다가 깨 한 숟가락 넣고 갈고 물을 쳐가면서 또 그렇게 또다시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넣어 간다. 그 후에 체에 받쳐가지고 솥에 붓고 끓인다. 물은 끓이면서 적당히 조절하면 붓는다. 다 된 후에 합이나 대접에 담아놓고 꿀이나 설탕을 넣어서 먹는다. 조리법입니다. 1. 흑임자와 쌀을 각각 씻어서 모래 없이 일고 물에 담아서 잘 불린 후에 맷돌에 간다. 2. 갈 때에는 쌀 한 숟가락 넣고 갈다가 깨 한 숟가락을 넣고 갈고 도중에 물을 넣고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넣어서 간다. 3.
체에 맞춰 솥에 붓고 끓인다. 물의 양은 끓이면서 적당히 조절하여 붓는다. 하며 붓는다. 삽이나 대접에 담아놓고 꿀이나 설탕을 넣어서 먹는다. 조리기기는 맷돌, 채솥입니다.